뭐라 그랬냐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3년을 살았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호씨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죽고 더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3년을 지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봐주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관심도 없을 텐데, 나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3년을 살도록 해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런 식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잘 모시고 잘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봐주고 그런 거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 뭐요? 잘 봐주지 않으실 텐데 그거는 윤준호가 정한 윤준호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인간들은 각자가 다 그런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이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끼리 하나님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런 안 믿음은 교회도 안 댕기고 그러면 뭐 알아서 해.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네가 병이 낫거나 오래 살려면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내가 잘 봐주지.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니캉냐캉 상관없다. 그런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 네,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저도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 유치해서 뭐예요?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름 그 우리 인간하고 그렇게 인간처럼 쩨쩨하면 뭐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양이라면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제가 39살 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를 참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참, 그분은 참, 정말 선하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는 틀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분을 찾아? 나보고 선하다고? 선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말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이상구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이라도 다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악해. 김정은이는 물론, 죽일 놈이고.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 그거는 우리들의 기준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평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뭐가 다르길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왜? 하나님만 선해. 예수님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다. 자기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이 선하지 않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선해요, 안 선해? 선해. 왜? 무엇을 벗어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벗고, 이제, 정말, 옛날에 본래 영적인 몸, 우리는 육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하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저 사람은 그저 그래. 아, 저 사람 아주 악해. 이거는 다 무선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3년이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3년이나 이래 오래 살았다. 아, 하나님한테 뭐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우리 준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할때 저는 아 하나님이 저 준호 씨를 어떻게 이 육종이라는 암은 3년씩 사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 교회 안 댕겨도 하나님은 준호 씨를 저렇게 지금 살리고 있구나.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조건 없이.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렸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허탈. 그 다음엔 뭐예요? 분노. 허탈과 분노를 계속 이어가면 6개월도 살기 힘들어. 분노하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예, 네. 귀가 콱 하면서 허탈.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근데 하나님은 인마는 살려면 나를 믿어. 그러지 않았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준호 씨 주위에 교인들이 있었더라면 이제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시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도 있지. 교회에 나온다는 조건으로. 그건 아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저 준호 씨를 어떻게 3년을 계속 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잘 붙들고 보호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준호 씨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준호 씨는 멘탈이 특별히 뭐요? 저 강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보통 육종암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겁을 내고, 또 병원서도 뭐 이거는 약도 없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뭐요?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되면, 6개월 또는 6개월 이내 가요. 근데, 조은씨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멘탈이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강했을까? 조금 궁금했어. 언젠가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얘기가 나왔어. 내가 이 육종 때문에 죽는다고? 나는 뭐예요? 안 죽어. 나는 살 거야. 그 허탈과 분노는 누가 넣어준 거예요? 준호를 죽일래는 악령들이 넣어준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 털어낸 거야. 털어내고,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뭐요? 살 거야. 그거는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거야 하나님께 흐르던 마음이야. 이상구가, 예. 이제, 양양낙산사 가서 이제 죽는다 했잖아. 그런데 독감 걸렸을 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준 거요. 상구야, 살아. 그때는 하나님이 준 것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그때 이 상구는 교인이었게 아니었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댕기건 안 댕긴 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기린이 인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뭘 먹게 된다고? 뼈를 먹어요. 그러면 그 기린이 늘 뼈를 먹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 다른 사람, 기린 자신도 몰라. 자기가 뼈를 먹을 필요가 있게 됐는지. 그렇죠.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기린 자신이 어떻게 알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 저 기린이 지금 인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쟤를 뼈를 먹여야지. 그래서 생기를 뇌세포에 보내서 그 뇌세포 속에 있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봐요, 다 잊어버렸잖아. 네? 네, NPY, 맞아요. NPY를 생산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유전자를 미리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다고. 거기에다 생기를 보내서 기린이 지나갈 때, 뼈가 땡겨. 그래서 칼슘, 인 성분의 부족이 채워지고 건강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그 기린 교회 댕길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교회 잘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잘 봐주고, 교회 나와서 좀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싫어. 그러면 하나님도, 너가 돈 없나 몰라.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제 딱 만났을 때, 미국서, 하나님은 내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독감 걸렸을 때 나를 죽지 않도록, 예?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구나.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원숭이들이 왜 그 먹한바 잎사귀를 먹고 싶어졌을까? 그게 다 하나님의 생기로 뇌세포에 생기를 줘가지고 그 먹한바 잎사귀가 땡기도록 먹고 싶도록 해줬기 때문에 먹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먹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니까 거기에 독이 좀 있었어. 그럼 하나님 또 뭐를 땡기게 해줘? 숯. 이게 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땡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조건적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자, 내 생각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은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지만은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김정은이 나쁜 놈이라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봤죠? 안젤라 얘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인데. 그 우리들에게는 그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는 벌 줘야지.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그 말 한마디에 안젤라가 다 깨달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유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하늘의 터널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의 조건적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보면, 로마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선하신 분이 의인이에요. 의라는 것도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은 없다. 아무도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요, 맞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건데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자, 우리가 악하다는 것은 누구를 선하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도 없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인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의 본성은 다 뭐예요? 본성은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선적 사랑, 조건적 사랑.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 뭐한 거라? 악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야.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본성이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악한 인간을 다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조건적 본성을 타고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다 반대야.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어. 둘째 아들 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죠? 아직도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래요? 유산 달라 그래요. 그리고 유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그런 놈 유산 주면 돼요, 안 돼? 그때는 율법적으로도 그런 아들한테 유산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그 선한 하나님을 상징해서 그 아버지로 삼았어.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해? 자,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도망가 버려.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아들이 한 스무 살 되었다 합시다. 스무 살 때까지 키워봐서 그 성질을 잘 알아. 얘는 유산을 주면 어떻게 날려버릴 거 알아 몰라? 술 먹고 방탕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날리고 거지가 될 거란 것을 아버지는 미리부터 뭐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줬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요? 글러요? 글렀지. 어떻게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거지 생활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왔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줬어? 대환영. 그 거지가 돼가지고 가문의 수치지. 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야, 큰 아들은 착해. 밭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도우고 그래. 근데 이제 이 거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 해요? 잔치를 벌여. 뭐를 잡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아이 돌아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아니, 그 자식은, 응?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어? 다, 막 술 먹고, 막, 응? 그리고 다, 응? 방탕하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잘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 놈 아니야.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해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파티를 안 해줬나,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큰아들 말이 맞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로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그 거지가 되어온 그놈도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하고, 목을 그 냄새 나는 돼지 우리에서 그 냄새 나는 돼지 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뭐 제가 그 아버지라도, 너희 막 가문의 창피야. 가.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야. 그만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쉬워요? 힘들어요? 어렵지.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선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뭐예요? 악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 얘기 아세요? 천국은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은 마치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그 일꾼들을 구하러 나간 그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20만원이라고 합시다. 일당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간 후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예. 네.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충분한 대가를 주리라. 해서 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3시간 후와 또 3시간 후, 제 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 11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불렀고, 일당 뭐요?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나가서 또 불렀고, 그 다음에 12시에 불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6시에 불렀다. 그래서 7시에 이제 해가 져서 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임금을 줍니다. 하나님이 임금을 주는 방법. 그래서 제11시 오후 6시에 와 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근데 얼마를 줬어? 20만 원 줬어.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뭐예요? 20만 원이야. 그래서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결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뭐 어떻게 보여요? 이거 아니야, 이게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 왜 틀렸어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주인이 왜 틀렸어요? 불공평하다 이거야. 그렇죠? 공정하지 못해. 그렇죠? 다 20만 원이야, 세상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교인으로서 교회에 댕기고 하나님을 믿었어. 저 같은 사람은 나이 40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이 70에 믿게 됐어.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지. 그게 하나님 쪽에서 보는 관점이야. 그래서, 나는 말이야, 술이나 먹고 간 경화에 걸려가지고, 너 같은 놈은, 2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밖에 못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야 안 고마워. 이렇게 되고, 자기들만 2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다 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뭐, 모태교인이든지, 예, 10대에서 믿었던, 제일 늦게 믿었던, 그렇죠? 그러면, 준호 씨도 이제 나이 30인데, 너는 1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 하나님 다워요, 안 다워요? 안 답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와,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악해. 우리는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우리 수준에서 선해봐야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거 한 박수 한번 보내야 안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와,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선한 거죠. 그렇죠? 그게 예의 바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으신 인간들은 낮은 또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예. 네. 그래서 안 섬겨주면 열받아, 안 받아? 이 나쁜 놈이다, 이놈의 교육도, 못 받았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요. 하나님도 그럴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높으면 자꾸 낮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럴까?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높으신 분이 있다면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지. 그럼 우리는 높으신 분을 자꾸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볼 때, 그때 이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이랑 그 아들 둘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요한과 야고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예수님한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러니까 우위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들은 뭐예요? 좌위정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머지 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열받았다고. 왜? 이 제자들은 서로 나중에 천국 가면 뭐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서열이.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서열이, 높은 서열이 달라고. 강아지들도 서열 싸움 치열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집권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한대? 백성들을 어떻게 막 부려먹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 천국에 와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지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 낮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크고 높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높다고 어떻게 부려먹는지만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너희들은 정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 섬기면 된다. 거꾸로죠, 그렇죠?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뭐 너희들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이 1등이다. 섬기고 종이 될 줄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인간의 아들로서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제일 높은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그리고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시는 분이다? 도리어 나왔잖아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자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기고 있잖아. 암세포 생기면 죽여주고, 뭐 병균들 와도 죽여주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주고, 잠잘라 그러면 잠재워주고, 열심히 우리 유전자를 생기를 보냈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잖아. 준호씨같이 교회를 안 나와도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는 게 좀 뭐예요? 좀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나도 연세대학교 교장 다닐 때 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러다 아, 믿어. 왜? 조건적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날부터 뭐예요? 잘 섬기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그런 알랑방구 떨고 살기 싫어. 자, 그 성질이 안 맞아. 그래서 싫어. 그런 한은 없어.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좋아서 자진해서 믿는 이유는
아, 그때 생각했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래,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야. 아,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진짜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멋있는 아름다운 분이야. 그렇죠? 이것이 진실이야. 진선미의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세상에 거기에, 그 속에 생기가 있고 그 생기를 받아서 내 유전자가 회복돼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이틀간은, 한 2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얼마만큼 다른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아. 이제 이것만, 이거 듣고도 하나님 싫다 그러면 뭐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준호제가 저 맨 뒷자리 저게 강의가 제일 잘 안 들리는 곳이에요. 저기가 저 구석에. 그리고 혼자서 뭐 핸드폰 만지기 제일 좋은 자리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탁 이제 이렇게 앞자리로 탁 왔어.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부에 없는데. 제가 얼마나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간다 그러면 뭐예요?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하나님은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 맞죠? 그렇죠? 안 믿는다고 뭐 벌 주고 뭐 이런 분 아니니까. 안 믿어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준호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 내가 살아야 돼, 살아야지. 왜 죽어? 그것은 누가 진짜로는 누가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호가 포기하고 죽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마음 나는 살 거야.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고 생각해. 그렇죠?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 멋지다. 요즘 전문의들을 한다. 짱이다, 짱.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아면 그야말로 짱이요, 대박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전자 켜줘서 하나님만큼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은
없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생기를 주실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들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 육종암이라도 참 이렇게 3년 이상을 살게 해주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정말 우리들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적 하나님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정말 그 기쁨으로 그 생기로 유전자를 켜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